색깔 아주 진해요. 이거를 아홉 번은 아닌 것 같고 일곱 번인가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 했어요. 그래서 지금 21시간 남았는데 이렇게 씩 하면 되게 여기는 별로 까맣게 안 나오네. 아주 까매요. 네. 진짜 홍삼 맛이 나더라고. 이거를 이렇게 처음에 중숙한 물을 좀 내가 먹어봤거든요. 네. 진짜 중숙한 맛이 났어. 아니 저기 홍삼 맛이었어. 전에 그냥 그 생거를 중숙해서 숙성시켰을 때하고는 맛이 확 저기 그때는 홍삼 맛이 안 났거든. 근데 그건 또 그때 양도 작았어. 조그마한 거 5뿌리. 이거는 큰 걸로 6~7뿌리에다가 막 찌고 저기 해가지고 아무튼. 근데 이거 해가지고 괜찮으면은 근데 이거 인삼 너무 비싸. 이거 한 번으로 끝날지도 몰라. 에휴, 끝.